일을 또한번더 되새겨 보았는데, 사실은 그이 일자라든지 시점이라든지 하는 거는 조금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은 뭐 그거는 평생 잊어질 수 없는 한 대여섯 가지의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79년 12류 한 일주일 전인가 잡혀갔었다라고 이렇게 쭉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항쟁 기념사업에 들려가지고 각종 자료를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24일인가 결국 23일인가 3, 4일 전에 잡혀가서, 그래서 왜 내한테 이렇게 오랜 훨씬 더 많은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로 기억됐을까 남들로 생각을 해보니, 그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고 하는 그런 기억 속으로 남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후에 잡혀가기 전후에 충분히 나를 잡으러 오겠다 하는 그런 정황을 저도 눈치를 챘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하숙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너편 2층 집에서 커튼이 이렇게 빨끔히 열리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도 눈치를 챘고, 그전에도 종철이가 잡혀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반정부의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혐의로 아마 잡으러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예측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